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코엑스에서는 스마트텍 코리아라고 하는 9번째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림에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그러면서 생활에 정말 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교실의 칠판에 학생들에게 하는 개념이 스마트텍, 스마트하게 변하는 기술들이죠.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는 기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극장에서 느꼈던 4D 극장과 같은 것, 혹은 특별한 테마파크에서 즐길 수 있었던 시뮬레이터들을 모션과 영상이 같이 접목된 마지막 VR Immersive Experience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전시하게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VR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정말 강의실에 오면 강의실이 극장처럼 변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업 모델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흥미진진한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이번에 보여드린 스마트텍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VR, AR, 5G, 로보틱스 기술들을 써서 여러가지 뭐 에듀테크, 모바일 테크놀로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여러가지들이 있지만, 다림에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VR, AR과 5G를 이용하는 교육, 프레젠테이션의 변화와 또 로보틱스를 이용하는 가상체험, 체감, 여행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중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 것입니다. 여러분, 이 VR, AR 기술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에 공헌하는가 중에서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하듯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변화된다. 교실에 가야만, 컨퍼런스 장에만 가야만 됐던 교실들이 이제는 이렇게 교실도 발표 방식을 변화시키게 되고, 컨퍼런스 장도, 노트북도, 회의장도, 또 기존의 스튜디오조차도 여러분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나 촬영하기 위해 있어서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누구나 이런 데서도 그냥 여러분이 직접 가서 강의실, 방송실에서 마음껏 하는 방송 문화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렇게 그 미래부 우리 VR 산업협회에서 했던 강연장의 VR로 프레젠테이션을 극장처럼 하면서 이 공간이 아름다워지고, 또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만들어진 강의가, VR 강의가 실제로 녹화되고 전송되고 원격지에 보여주는 소위 distancelecture.com, distanceconference.com을 다림이 등록하고 본격적인 telepresentation.com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방에서 제 스스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그 크로마키죠, 이런 환경에서 이런 그 방 안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제 화면을 보여주면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기술에 의한 VR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제가 다시 노트북으로 바꿔보면은 만들어지는 기술이 된다. 이것을 꼭 장비를 사지 않아도 복사기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임대 렌탈을 하듯이, 혹은 서비스를 맡기듯이 와이섭에서는 수많은 교실과 행사장을 아주 저렴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행사장을 영화관처럼, 또 그 소중한 행사와 강의가 녹화되고 그것을 원격지까지 보내주는 방송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번에 컨퍼런스는 다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에 의해서 현장에서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1000개의 교실, 500개의 교실에서 모든 강의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냥 다 저희 와이섭에 연락만 하면 즉시 가서 저렴한 가격에 녹화해서 무크 강의도, 또 교실의 강의도, 원격지에서도, 또 교수님들이 출장을 가실 때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있는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림에서는 e스튜디오 방송국, 또 m스튜디오 p,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국 기술을 제품을 만들어서 아주 대중적인 가격에 여러분이 교실이든, 여러분 회의실이든, 강의실이든, 혹은 강당이든 이걸 설치하기만 하면 발표하시는 분이 전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도 다름의 특허 기술에 의해서 USB에 파워포인트만 가져오시면 즉시 일반 강의를 하듯이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쓰는 것은 아무런 장비 운영 없이 마우스로만 멋진 강의가 만들어지는 스마트 PD 기능에 의해서 강의가 되어지는 제품을 이번에 직접 여러분이 오셔서 사용해 보시고, 이런 그린 스크린만 있게 되면, 저희가 같이 제공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버추얼 강의를 언제든지 여러분 공간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곳으로나 또 그 강의 시간 외에도 또 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VR의 마지막 단계, 영상, 오디오, 그리고 전정기관에 의한 체감 느낌을 에딩함으로써 정말 여러분이 현장처럼 느끼는 다양한 서비스, 롤러코스터, 관광지, 기타 여러 가상 체감을 영화관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 공간 어디서든지, 교실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대중적인 파크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정말 다림이 VR의 마지막 파이널라이제이션을 이제 영상과 모션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져서 가는 새로운 다림의 기술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로 이번에 스마트코리아에서는 여러분과 더욱 신나는 관광과 신나는 체감과 신나는 교육과 또 소중한 여러 영상 정보들을 마음껏 하는 그러한 전시회가 돼서 더욱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더 쉽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 기술은 M2E스튜디오로 더욱 진화되고 더욱 쉬워지고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림의 모션 시스템 기술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론으로 만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플레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신나는 가상세계에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현장에 느끼는 기술, 또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마음껏 강의로 전세계의 스마트 세상에 올리는 기술들로 여러분들을 더욱 행복한 상황, 환경으로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이번 9차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여러분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기술로 찾아뵙고,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오셔서 다소 다림이 큰 부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오셔서 다림의 노력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